안녕하세요. 아이미디어 공작소 이효진입니다. 선생님들께 이번에는 노딩 1단계에서 8차시 윷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반복을 지난번 고노놀이와 마찬가지로 까지 반복 개념을 사용해서 놀이를 하게 될 텐데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셔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이제 처음부터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놀이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이게 질문이 생겼을 때 선생님께서 약간 질문을 통해서 또 도움을 주시면 될 텐데요. 일단 윷놀이를 진행하는 거는 다 동일한데 말 대신에 알버트를 사용할 거고요. 또 알버트의 이동을 명령 카드로 내릴 거고요. 그리고 알버트가 움직이는 거리나 시간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경로만 따져서 직진할 거다, 그리고 좌회전할 거다, 그리고 또 직진할 거다, 이런 거. 이제, 윷놀이에는 우회전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예. 요 개념들만 딱 정리를 한 다음에, 한 사람에서 코딩을 하면, 다른 쪽에서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예, 어쨌든, 윷놀이를 진행할 때는요, 첫 번째 윷을 던지죠. 두 번째,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부터 그 나온 육가치의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이동할지 찾는 게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그 경로를 직진과 좌회전과 직진 혹은 직진으로 이렇게 잘라서 생각한 다음에 각각의 명령을 어떻게 내려갈 것인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미션 창출형 놀이들은 할 때마다 다르죠. 똑같이 또가 나오고 똑같이 개가 나오더라도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경로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고누놀이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코딩할 때 까지 반복을 계속 쓰게 되는데 이 윷놀이는 90도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고 45도로 좌회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즉 그 모서리에 딱 멈췄을 때는 45도로 좌회전을 해서 내려가야 되고 모서리 멈추지 않고 지나갈 때는 이렇게 90도로 좌회전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각도도 까지 반복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손을 댈 때까지 계속 알버트가 도는 겁니다. 각도가 맞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까지 반복으로 직진, 까지 반복으로 좌회전, 까지 반복으로 직진을 코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진하고 있는 알버트를 멈추게 해서 손을 대는 순간 띠링 하면서 뒤에 나머지 명령들은 수행하지 않고 코딩 결과가 보여지는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봇이 센싱하는 속도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0.00001초 단위로 계속 확인합니다. 근접센서 앞에 뭐가 있냐. 이렇게 확인하는데 제가 아무리 손을 빨리 떼도 이미 뒤에 명령들조차도 이미 손이 감지됐구나. 나 이거 안 해도 되겠네 해서 뒤에 명령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지금 상태를 유지해주는 명령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기다리기 카드입니다. 기다리기, 1초 기다리기 카드로 한번 명령을 끊어주면 그 로봇이 그 사이에 센서를 한번 닫았다 엽니다. 그래서 제가 직진하고 있는 알버트를 손을 대서 멈추고 손을 떼고 그럼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도는 알버트 각도를 맞춰서 또 세우고 손을 대서 세우고 그리고 다시 직진하는 알버트를 손으로 막으면 적당하게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코딩하는 점에 있어서 고누놀이하고 윷놀이하고 다르게 코딩되는 부분입니다. 까지 반복을 사용해서 윷놀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3학년 이상 아이들은 이렇게 바로 놀이를 해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1, 2학년 아이들은 간혹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윷놀이를 리모컨으로 먼저 한번 진행해 보시고 나서 코딩으로 다시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생각보다 그 과정에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래서 앞 팀이 코딩하는 사이에 다음 팀이 윷을 던지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유도리 있게 진행하시는 노하우도 좀 필요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윷놀이판 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코딩으로 구현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로 윷놀이를 할 때 알버트가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직진, 그리고 직진, 좌회전, 그리고 직진, 좌회전, 직진, 또 뭐 후진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건 손까지 반복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알버트를 조종하는 겁니다. 즉, 한 칸에 이동할 때 몇 초를 가야 할까 뭐 이런 속도 계산 없이 이제 아이들이 손으로 그걸 제어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하는 건데요.
먼저 손까지 반복. 반복 카드를 썼을 때 반복 시작과 종료 카드 사이에 반복할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직진을 손까지 반복한다면 이렇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진을 하고 나서 바로 좌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손까지 반복으로 직진하고 뒷부분에는 손까지 반복으로 좌회전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기다리기 카드를 넣어서 그 반복이 연달아 나오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알버트가 센서를 열어서 손이 감지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연달아 기다리기 카드가 없을 때는 연달아 뒤에 것까지 한꺼번에 확인하기 때문에 그 알버트가 0.00001초 단위까지 다 확인해서 이 뒤에 것까지도 한꺼번에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이 되지 않고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반복 세트와 또 뒤에 있는 반복 세트 중간에는 기다리기 카드를 한번 넣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알버트 윷놀이를 하는 순서는 먼저 유출 던지고 길을 파악하고 코딩을 하고 그리고 짝이 되어서 우리 편의 다른 친구는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알버트를 센서로 손으로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물론 다른 윷놀이들과 마찬가지로 잡거나 또 쌍둥이가 되어서 동시에 이동하거나 하는 등으로 해서 재미있게 놀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출 던집니다. 예, 던진 결과에 따라서 도가 나왔기 때문에 알버트를 도의 위치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도까지 갈 때는 가는 동안 알버트가 직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버트에게 손까지 반복, 직진, 그리고 반복 종료 카드를 코딩할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 한 친구가 실행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가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알버트를 손으로 막아서 멈춰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윷을 턴이 되어서 돌렸을 때 모가 나왔고 알버트가 가는 길은 직진, 좌회전, 직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버트가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될 거고 먼저 손까지 반복으로 앞으로 직진을 코딩합니다. 손까지 반복 그리고 앞으로 직진, 반복 종료. 그리고 좌회전하는 부분이 있죠. 좌회전에서 손까지 반복, 좌회전, 그리고 반복 종료. 근데 이렇게 손까지 반복이 연달아 나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무리 손을 빨리 떼더라도 연달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이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뒤로 들어가거든요. 사이에다가 기다리기 카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반복 종료와 그 다음 손까지 반복 카드 사이에 기다리기 카드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좌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직진을 해야 됩니다. 기다리기 카드 그리고 손까지 반복 직진 반복 종료. 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로봇을 출발시키면 다른 쪽에서 짝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가 로봇을 손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원하는 포인트 왔을 때 손으로 멈춰 제어를 하고 각도를 원하는 각도에 멈췄을 때 다시 손으로 멈춰주고 앞으로 가서 원하는 위치에 멈추도록 손으로 제어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윷놀이를 진행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윷놀이를 하는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처음에는 각 팀마다 한 대의 알버트로 알버트 윷놀이를 진행해 보시고 또 이후에는 두 대 이상의 알버트가 결승점을 통과해야지 결론이 나는 걸로 이렇게 게임 룰을 설정하신 다음에 쌍둥이로 로봇을 동시에 진행시켜가면서 하는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실제로 윷놀이는 1학년 친구들부터 6학년 친구들까지 골고루 다 재미있었던 활동 중에 하나이고요. 선생님들도 학습자들과 함께 까지 반복 개념을 사용한 알버트 윷놀이 지금부터 재미있게 아이들과 시작해보시죠.